들어가시죠. 네. 다녀왔습니다. 춥겠다. 오늘 벗고 와요. 아, 여기 앞에 씨하고 그 날로 있는 이야기 좀 나눠 봤구나. 영자 씨도. 아, 날로 있으면 따 영자 씨도 바쁘네. 거기 나쁘지 않아요. 괜찮아요. 바람이 안 불어서. 같이 가요. 바람이 안 불어서. 같이 가요. 간다 간다. 우리 맥주 가져가자. 정숙 씨 간다. 아,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맥주 가져가자. 아, 저 말도 중독적이야. 우리 맥주 가져가자. 잘 대화해봤어요, 이거 하트 아직도 있네. 어, 뭐야? 잊을만하면 발견되나? 밀어, 밀어. 맥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? 어? 아니에요. 얼마 안 먹었어. 저기 난로 있는데 따뜻해요? 어, 따뜻해요. 그리고 오늘 행복했어? 오빠, 오빠는 아니에요. 너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말 놔도 돼? 나보다 어리니까 말. 그래? 아. 저기 카페 있다. 카페 갔어. 응. 와, 좋다.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. 그래, 안 춥고 괜찮네. 영호 약간 겁내는 거 같지? 어. 약간 좀 좋아하는 거 같아. 흔히 말해 약간 쫄았어. 너 향수 냄새 되게 좋다. 너 향수 냄새 되게 좋대. 나야 아직? 나. 왜 존댓말해? 아, 나도 반말할까? 응. 근데 향수 뭐야? 향수? 아, 어필 되나 보다. 어필 되나 보다. 너 거. 나 진짜 좋아해. 아, 진짜 좋다. 기술 들어갑니다. 뭐지? 기술 들어가요. 내가 이 냄새만 맡으면 와, 너무 섹시하다. 이렇게 느끼는 향이 있는데 그게 아, 있어. 너 있어? 그거 많이 뿌렸었어. 그러다가 너 그럼 나 100% 꼬실 수 있어. 너 그럼 나 100% 꼬실 수 있어. 진짜로? 진짜로 오늘 야, 이거 큰일 났네. 아, 이 말이 참 맛있다. 아, 말이 맛있어. 아, 이 화끈화끈하고 맛있네. 아, 좋습니다. 너 그럼 나 100% 꼬실 수 있어. 진짜. 이거 나가면 어떡할래? 어? 모든 주변 남자들이 다 그래. 그리고 오면. 아니야. 약간 수트 느낌에서 싹 나면 와 이런 느낌. 와 반하는 느낌. 반하는 느낌. 눈빛 쏜다. 아 근데 나는 그냥 할 말이 하나 있긴 했었어. 뭐? 어제 나 설거지 할 때 나한테 뭔가 옆에 좀 붙어 있었다.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잖아. 나에게 그 뭐지 싶다가 그 다음 날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조금 잘 맞춰주는 편이다.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어? 그럼 나랑 좀 안 맞아 이런 얘기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했었어. 내가? 나 맞춰주는 사람 좋아하는데?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왜 힘든 연애 많이 하셨어요? 아, 저는 그냥 약간 좀 잘 맞춰주는 스타일인데 약간 거기에 실증을 느끼고 약간 떠났던 타입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라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?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? 떨떠네. 긁었네. 그냥 하는 말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아, 독설 장난 아니네. 그게 신경 쓰였군요, 저 말이. 원래는 세 명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었습니다. 한 분으로 줄었습니다. 오. 자기는 이제 사라졌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.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했었어. 내가? 나 맞춰주는 사람 좋아하는데?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어 뭐지?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?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했었어. 사실 너무 외모가 화려했어요. 외모가 너무 화려했고 솔로나라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평소에도 뭐 많은 남성들에게 어필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건 맞지. 그런 생각을 아, 했었고 남자들한테 정말 인기 많아. 이분이 외모를 너무 많이 가꾸다 보니까 내실을 좀 막 못 갖춘 분이 아닐까라는 그건 생각을 그건 또 자기소개 때 아니었어요. 이제 잠깐 했었어. 그러다가 아니 뭐 아니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자기소개를 좀 열심히 뭐 준비하긴 했 뭐 그런 거를 했는데 난 너 자기소개 진짜 인상 깊게 들었어. 아 그래? 어떤 게 좀 괜찮았어?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거든?
근데 그게 첫 1순위야. 근데 네가 말 한 말을 무조건 지킨다며.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와 진짜 내 스타일이더라고 생각했어. 너는 그 세 명 중에 너가 두 명일 것 같았어? 일단 나랑 안 맞아라는 그것 때문에 되게 조심했었어. 그래서 그럼 순자 씨를 고른 거야? 나는 너밖에 안 남았었어. 나는 너밖에 안 남았었어. 자, 오늘 오늘 이렇게 꼬시네요. 내려 거 바로 넘어올 것 같은데. 오늘 이렇게 넘어갑니다. 네. 남자였네. 나는 너밖에 안 남았었어. 아 진짜. 나머지 둘은 삭제됐어. 그 두 명이 혹시 누구였어? 말해도 돼? 안 될 게 뭐 있냐? 노코멘트 할게. 노코멘트 할게. 상관없어. 뭐래? 너도 얘기해주면 나도 얘기할게. 너 순자한테 마음 얼마나 있어? 순자한테 마음? 응. 정숙과 순자 vs? 응. 근데 이거는 한마나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어. 말 잘해야 돼 지금. 나는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. 되게 좋아하거든. 좋아해. 좋아하는 것까지 나온다고? 여기까지 얘기해줬어? 근데 좀 무서운 게 있어. 맞아. 그건 말 아, 알아. 말하지 않아도 알아. 인터뷰 때도 알아. 얘기했었는데 정순이 같은 성격이 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. 맞아. 무섭긴 해 조금. 너무 좋아. 너무 밝고 재밌고 그리고 약간 털털하고 이렇기 때문에 난 너무 좋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.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났을 때 내가 처절하게 차인 적이 몇 번이 있었어. 그건 네 경험이지 나랑 상관없잖아. 동아주? 야 꼭대기에 있다. 그럼. 야, 꼭대기에 있어.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. 그렇지. 너의 과거의 경험을 나한테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. 왜냐면 그 사람이랑 나랑은 다르니까. 알겠어. 아 근데 대화 예술이에요.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거야. 약간 마음을 진짜 주면은 본인은 진짜 나의 뭐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나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그런 게 나는 궁금하더라고. 나는 마음 한 번 주는 것까지 좀 힘들어. 근데 주고 나면은 일단 너랑 비슷해.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맞춰준다고 했잖아. 근데 나는 맞춰주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약간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. 세계관 안에서 같이 있는 게 좋아. 무슨 느낌인지 너 모를 거야 아마. 야 목줄 채운다. 야 목줄 채운다 지금 저 목줄 채운다 있어. 지금. 어 채운다. 겪어봐야 알 건데.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나가기 싫어해. 내가 먼저 나가고 싶진 않아.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네 말이. 예측 가능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랬으면 오늘 너한테 대화 신청을 하지 않았겠지. 왜냐면 나 아까 전에 진짜 네가 나올 줄 알았거든. 근데 물론 그럴 수 있는 곳이야 여기는. 근데 좀 살짝 좀. 배신감 들었어. 이상하다. 어제 내 거라고 찜해놨는데 남자들이 들으면 정신 못 차릴 멘트가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영호 씨 거의 말티즈 됐어요 지금. 정숙의 말티즈가 돼버리네요 지금. 바로 넘어갔어. 지금 넘어갔어. 이제 강아지 됐어 지금. 내 자기소개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생각이 너무 많았네. 왜냐면 나도 둘 다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. 왜냐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흘린 얘기잖아. 이건 나랑 안 맞아. 뭐 이렇게 흘린 얘기잖아. 너 내 말도 따라한 거야 방금? 이거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한 거. 약간 따라했네. 따라했어. 그래서 오늘 이제 나한테 뭐 내가 했던 소개가 되게 인상 깊었다.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점이 두렵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또 약간 그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고 내가 잘못 오해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 또 해주니까 또 생각이 좀 많이 좀 달라졌지 지금. 진심이야? 진심. 난 너한테 조금
어느 부분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고 싶어. 빠르다. 자 이제 뽀뽀가 나오나 봅니다.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. 아니야. 지금 여기서 뽀뽀하면 그건 정신 나간 거지. 아, 아니야 할 수도 있지. 아니야. 아니야 아니, 진도가 빠르면 그렇게. 안 돼. 정숙은 뭘 해도 다 그냥 우린 이해할 수 있어.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. 근데 이 정숙이라 이해되는 게 맞아. 예고에서 봤던 그 장소는 아니에요 여기. 아, 그래, 바닥에 앉았었어. 예예. 예. 그러면 뭘로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? 내일. 데이트로. 어? 근데 내일은 여자가 선택하지 않을까? 그럼 복수해. 그랬으면 좋겠어? 안 그랬으면 좋겠지. 근데 기분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선택하라. 싫어. 난 그런 비생산적인 일로 복수하고 싶지 않아. 지금 6일밖에 없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복수로 쓰고 싶진 않아. 난 너랑 한번 먹어보고 싶어.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얘기한 것도 오늘 지금이 처음이고. 그렇지. 내가 맨날 정부장이라고 놀렸고. 응. 그냥 나 아줌마 아저씨처럼 대놓고. 아니야 아줌마 아저씨라고 얘기 안 했어. 그냥 이제 그냥 같이 이제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였지. 근데 나는 너랑 제대로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아까 나랑 술 한잔 할래? 이랬던 건데. 내일 먹자. 내일 먹어? 진짜? 약속해. 애교가 너무 많다. 누가 선택할래? 안 넘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? 이게 애교와 약간 저기 공포를 적절하게 이게 애교도 있지만 약간 스케어리한 게 있어. 있어. 이게 뭐냐면 이상 나쁜 성 아니라 아 지금 이렇게까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, 거절하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어. 그러니까 애교와 남양을 같이 갖고 있어. 맞아,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영어는 누가 봐도 정숙 씨가 키우는 말티즈나 포메가 됐어요. 내일 데이트하자. 근데 나 이걸 또 느끼면서 뭔 줄 알아? 이제 순자 씨는 어떡할 거야?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는 순자는 마음이 또 찢어지지. 순자는 어떡할 거야? 뭐. 어쨌든 먹기? 응. 밥 먹기 나가서? 나 아니, 궁금했어. 나랑 순자랑. 아 당연히 순자. 높지. 왜냐면 내가 원하던 대답을 들었으니까. 그럼 나 오늘 편하게 잘게. 정국 씨 맘만 먹으면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게. 아 근데 내가 미안하지만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내가 뭐 어떤 면에서 좀 약간 당신이 좀 마음이 좀 아 뭐가 좋은지 그냥. 내가? 어. 너가? 어. 어디가 좋았어? 그냥 일단 너무 재밌고 너랑 있으면 그래? 어 너랑 있으면 그냥 그 자리가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. 그리고 너의 외모가 일단 좋고 캐리어 끌다가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부터 아, 잘생겼다. 침대에다가 지금 화살을 계속 꽂아. 외모 성격 둘 다 완벽하고 현대 엔지니어링? 학교 선배들이 다 거기 있어가지고 친근감 있는 사람 업종이고 그냥 너가 했던 자기소개가 내 마음을 하나도 거스른 게 없어. 너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고 너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향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남자 스타일이고 성격적으로. 야 이분 남자들 사이트에서 거의 지금 난리 나겠는데 진짜. 진짜. 남성 커뮤니티는 데서 난리 나겠어. 네. 야 좋아하는 사람은 길을 그냥 칸을 끝까지 살려주네. 와. 이러면 미치지. 이러면 충성하지. 갑자기 또 내일 돼서 영어 별로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. 내가? 아니 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매일매일 변한다고 하니까. 모르겠어. 나 안 변했으면 좋겠어. 안 변했으면 좋겠대. 그 말 너무 듣기 좋다. 응, 난 안 변했으면 좋겠어. 안 변했으면 좋겠다. 응. 오늘 뭔가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해는 풀었잖아? 어, 그렇지. 그럼 너 종로에 살아? 응. 거기 안국역? 아, 그쪽에서. 거기 몇 번 가봤어, 엔지니어링 건물. 근데 와서 너 몇, 뭐 했어? 몇 년도에 입사했어? 나? 17. 17? 너 알아? 이름 들어봤는데? 진짜? 뭐라고 해야 되지? 누군데? 이름만 뭐 들어봤다고 뭐 같이 일해보나 누군데?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어. 일해본 사람 아니면 다행이다. 왜? 내 전남친이야.
우와! 내가 혹시나 했다! 혹시나 했어! 근데! 와 진짜야?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아, 쓰러진다 쓰러져 진짜 정말, 정말 보석보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녀가 나타났습니다. 자 친한 사람 그게 아니라 자 봐봐 아나 설마했어 설마 일반적인 사람은요 일기를 쓰면은 자기만 간직하거든요. 그치, 그치. 이분은 일기를 써서 보여줍니다. 아 대단합니다. 내 아. 전 남친이 너랑 같은 회사에 다녔어 너 알아? 그래서 그 건물 가봤어. 예. 예. 근데 저게 왜 안 미워 보이는 거야? 내 전 남친이야. 아 잠깐만. 나 현엔이랑 사귀었었어. 찾아오지 마. 결혼했어. 애도 있어. 자기 찾아봤네. 결혼하고 애도 있어. 이제 뭐 그래도 뭐 오해가 잘 풀렸고 다가오는 뭐 내일이 될지 뭐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좀 결론이 날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내일쯤 돼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생각이 그렇습니다. 내일 새로운 ENA